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나 배워야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악기를 하기 때문에 현악기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뭐 누구나 오세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오디션을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뭐 서드 포지션 이상 아니면 뭐 수직기 4관 이상 이 정도 수준 이상인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1포지션 그냥 뭐 수직기 한 2관 3관 하면서도 오케스트라 생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수준은 적어도 서드 포지션은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요. 수직기 4관 다 마치고 가시면은 아마 그래도 헤매실 거예요. 오케스트라랑 혼자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첼로 같은 경우에는 수직기 4관, 수직기 4관에 4th 포지션, 그러니까 4포지션 이상 돼야 그래도 오케스트라에서 좀 활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굉장히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 이상의 수준이 된 다음에 오케스트라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실력이 되지 않는데 오케스트라에 가서 연주를 하는데 막 어려운 곡이 막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죠. 연주에 서려면. 그래서 하다 보면 이상한 버릇이 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걸 고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실력을 좀 키우시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어떤 레슨 선생님께서는 막 진동을 막 쭉쭉 빼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직기 4권 이상 하고 있고 서드 포지션도 하고 있다. 첼로의 경우에는 수직기 4권 했고 4포지션 이상 하고 있다. 라면은 일단 한번 오케스트라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레슨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곡을 레슨 받기보다는 계속 기존에 하고 있던 개인 곡을 레슨 받으세요. 그게 실력 향상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오케스트라 곡만 계속하면요. 실력이 좀 머무는 것 같아요. 물론 오케스트라 곡만 해서 늘 수도 있는데요. 그 개인 곡을 해야지만 실력을 늘려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배워야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혹시 제가 모르면 다른 분께 여쭤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